소리 내가 깨끗하게 해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아, 자, 아, 물 청소해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당분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야겠다. 그. 아, 맞다. 아, 대걸레를 놓고 왔네. 저기요, 밀크쌤. 왜요? 제가 밀크쌤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시던가요? 밀. 밀크쌤보다? 크. 크기가 코끼리만큼 큰 박공주쌤이 훨씬! 쌤! 맞아요? 박공주쌤이 훨씬 쌤! 야, 기대대표는 책 찌끄러기야! 인정하시네요! 놀고들 있네! 피어난 공주나 동키즈제! 뭐라고요? 용서 못해요! 지지! 공격! 어, 박공주쌤! 학교 무너져요! 참아요, 참아! 아, 공주 애교! 귀여워. 어? 무슨 일이지? 아이, 구구쌤한테 뭔 일 생긴 것 같은데요? 어이, 빨리 가봐요. 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아, 맞네. 구구쌤! 어? 일어나 보시겠어요? 어? 어머! 어,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 역시 밀크쌤은 최고의 보건쌤이라고. 아, 조선시대 명의 박준 같다고. 허준. 아, 헷갈리. 허준 같다고. 밀크쌤. 에이, 그 정도까진 아니죠. 철벽 보건쌤에 비하면. 뭐라고요? 제가 못 고치는 병은 거의 없거든요. 아, 잠깐. 두 분 싸우지 마시라고. 아니, 뭐 그렇게 잘 고친다면 우리 구구쌤 뇌손상으로 잃은 그 기억력이나 고쳐보지 그래요? 구구쌤의 기억력을요? 오, 그거 정말 좋은 어른디어 같다고. 아이디어. 아, 헷갈리. 아이디어 같다고. 맞아요, 밀크쌤은 최고의 보건쌤이니까 제 기억력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이런 건 한 번도 고쳐본 적 없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치료 시작해보자고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Right now.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 Right now. 먼저 병의 심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다구. 시작할게요. 내비. 나비. 짬바구리. 너구리. 한보. 미역국. 미국. 엑스라지. 미꾸라지. 다 틀리셨어요. 아, 정말 헷갈리네. 헷갈리.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일단 제가 만든 약물로 치료를 해볼게요. 구구쌤. 치료는 잘 되시죠? 그게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어? 너희들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언니, 나한테 하지 말고 저기다가. 안녕하세요. 잘했다. 아이, 상태가 왜 이래요? 사실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뭐요? 뭐 하세요? 코가, 왼쪽 코가 간지러운데 손이 안 닿아요. 아, 왼손을 이용하시면 되죠. 안 닿아. 아니, 구구쌤을 어떻게 저렇게 초아처럼 만들어놨대요? 미쳐봐, 더 심각해요. 어? 이건 뭐예요? 아, 그건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 이야! 빨간색이다, 빨간색! 빨리 구구쌤 다시 되돌려놔요. 네. 하늘. 하늘. 땅.
땅. 차. 차. 가로등. 가로등. 도기쌤! 도기쌤! 돼지. 돼지. 뭐라고요? 죄송해요. 어두워서 그만. 어서 가요. 치료제를 완성했어요. 정말요? 와, 신난다. 구구쌤, 치료는 잘 됐슈? 아, 기억력은 거의 다 돌아왔는데. 정말요? 오, 잘 됐네요! 구구쌤! 박공주쌤, 동기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정중하게 한대, 이거 갑자기. 구구쌤, 언제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밀크쌤의 기억력은 고쳐졌지만 부작용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됐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도 기억력은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치료하면 될 거예요. 잠깐! 구구쌤, 저랑 락밴드 같이 하실래요? 락밴드? 락앤롤! 야야야! 그래!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빌 충만하잖아요! 락앤롤! 잠깐만요. 길가! 문제 낼게요. 이게 뭐죠? 테이블. 차가지. 아니, 맥주쌤 뭐예요? 이번에는 영어처럼 말하는 부작용 생긴 거 아니에요? 농담이라구. 초가집. 뭐예요? 다 고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같았으면 테이블을 테라블 이랬을 테고 초가집을 초라한 집 이랬을 텐데. 그리고 나도 이랬겠죠? 저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아이, 우리가 뭔 고생이에요. 구구쌤이 치료받느라 더 고생 많았죠. 아이, 근데 좀 아쉽네요. 구구쌤이 헷갈리 할 때 그 바보 같은 모습이 너무 재밌었는데. 뭐라고요? 네? 네? 바보라고 했어요? 사실 부작용으로 구구쌤한테 다혈질이 조금 생겼는데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럼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요. 자, 우리 그럼 오랜만에 한번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나 볼펜 놓고 왔네. 혹시 볼펜 있어요? 아, 뭐라고요? 야! 잠깐만요. 저 당나귀가 아니라 대머리 너무 크게 되겠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자, 회의 다시 시작하시죠. 죄송합니다. 회의 다시 시작하시죠. 네. 자, 오늘의 안건은 볼펜 가져와! 다혈질도 완전 없어지고 기억력도 완전 좋아졌어요. 대단해요, 밀크쌤. 아니에요. 그런데 밀크쌤. 네? 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네? 죄송해요. 아니, 그 많은 부작용들을 다 견뎌내시고 치료를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발가락 쌤과의 좋았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절 너무 괴롭게 해요. 구구쌤,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사느니 그냥 기억력 안 좋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밀크쌤. 알겠어요.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밀크쌤. 내 기억에서 안녕. 발가락쌤과의 좋았던 추억들. 사랑이란 참. 닦느라 지문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이 정도면 학교가 깨끗해졌겠지. 여기 박공주쌤, 도끼쌤 신혼집이잖아. 하이 헷갈리. 어떡해요. 쌤들 늦어서 죄송해요.
구구야 잠 좀 자. 맞아요. 잠 좀 잡시다 구구쌤 좀. 아 진짜 피곤해 죽겠네. 아 다들 죽으신 게 아니라 잠자고 계셨군요. 다행이다. 네. 어제 피라미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아 피라미드 게임이요? 아유 구구쌤은 이사장님 일로 바빠가지고 피라미드 게임 뭔지 모르죠? 아니요 피라미드 게임 알죠. 피라미드 피라미드 라! 비! 아 이거 피라미드 게임이 아니잖아요. 아 맞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구구는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도 모르죠. 드라마 마마? 오 마이 갓.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잘 모른다구. 아이 그럴 수 있죠. 가수 장원영네 언니 장다아가 나오는 드라마예요. 장다아 너무 예뻐요. 여보 장다아가 그렇게 예뻐요? 아니요 여보가 훨씬 예쁘죠. 내장 다 파괴되고 싶어요. 이렇게요. 맞아요. 누워요. 네? 아 그것만 제발 누워요. 아 나 죽었다 이제. 내장 파괴! 너무 끔찍하다! 우리도 피라미드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요? 피라미드 게임이요? 네!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미크! 자, 지금부터 피라미드 게임을 시작하겠어요. 각자 상대방의 이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A등급이 되는 거죠. A등급? 네,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장인 거죠. What? 이사장이요? 아니 근데 이미 이사장이 구구쌤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긴 한디. 에이 뭐 어때요? 재미로 하는 건데. 아니 구구쌤이 무슨 밴댕이 송아딱지 이런 건 좀 생긴 줄 아세요? 자, 본인 이름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작! 자, 발표할게요. 자, A등급은 총 두 표로 밀크쌤! 아, 정말요? 예! 나, 구구, 박공주쌤은 한 표씩 받아서 B등급, 그리고 동키쌤은 빵표를 받아서 F등급! F등급? 여보, 전 여보한테 한 표 했는데 저는 왜 빵표인 거죠? 아이 실은 오늘 밀크쌤이 보건실에 있는 약 실컷 먹게 해줬어요. 아이 그래서 밀크쌤 뽑았구만요. 네? 아! 나 삐질 거야! 자 그럼 제가 A등급이니까 B등급, F등급 쌤들은 제 말을 잘 따라주세요. 밀크! 아, 밀크 보건쌤 좋겠다구. 보건쌤이라뇨? 전 이제부터 밀크 이사장님으로 불러주세요. 불쾌하니까요. 네? 네? 네. 네. 이제부터 학교 A는 보건실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F, 우유. 예! 아! 자, 이번 회의 안건은 우유로 EX 찍기. 우유로 EX 찍기? 단, 제 마음에 안 들면 새벽까지 다 야근이에요. 야근이요? 먼저 조조쌤, 우. 우 유 유후 땡! 정말 나 새벽까지 야근해야 돼? 피부 상하는데. 자 다음 구구쌤 우 우아 유 예쁘다! 땡! 재밌지 않았냐고. 다들 뭐가 중요한지 모르네. 웃긴 게 중요해요 지금? 지가 해볼게요. 우 우리 밀크 이사장님은 너무 예뻐! 유! 유! 정말! 역시 박공주 쌤 센스 좋았어요! 다들 박공주 쌤 빼고 다 야근이에요! 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몰라 밀크쌤 지금 눈이 완전 돌았어. 야 이래.
알겠어요. 제가 밀크쌤한테 따끔하게. 잘한다. 랜덤으로 메뉴가 나올 거예요. 먼저 구구쌤이 해보실래요? 아, 우유를 따른 메뉴가 나와요? 어, 그러면 나는 어, 이거! 자, 어, 제발 어떤 게 나올려나. 어? 컵라면? 자, 구구쌤은 컵라면! 어, 밥 대신 컵라면이지만 컵라면은 맛있으니까 신난다 구구구! 어이, 나. 어, 나는 뭐하지? 어, 아, 난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자, 햄버거? 아, 맛있겠다! 구구쌤은 햄버거! 오, 예! 어, 난 뭐가 나오려나? 어? 이거? 네, 이거 드시면 돼요. 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거 드시라니까요! 자, 외모문화주기 시작! 아, 이 가운데 참 예쁘다! 밀크! 그쵸? 어? 근데 필터를 썼나? 몸이 왜 이렇게 커졌지? 아, 박광두쌤 원래 몸이구나! 뭐라고요? 아, 박광두쌤은 근데 좋겠어요. 동물필터 안 써도 되니까. 원래 코끼리잖아요! 먹고 싶어요? 도대체 밥을 진짜 못 먹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못 잡아요! 무쇠! 펀치! 밀크쌤! 밀크쌤! 어? 제자리에서 뭐 하세요? 제자리? 아, 제자리라뇨. 이 자리는 피라미드 게임으로 이사장이 된 내 자리인데. 아, 박광주쌤, 아까 감히 이사장인 저를 때리셨죠? 박광주쌤, 급식아 밖에서 자를 거예요. 예? 아이, 밀크쌤, 피라미드 게임 보다가 주무셨어요? 어우, 정신 차리세요. 그럼 다 꿈이었어요? 대박고 기절한 걸 꿈인 줄 알고 있네요. 당나귀 어? 아니 뭐야 이거? 아우,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야 진짜. 아유, 이 뭐야 이거. 우와! 아니 뭐야?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이거. 똥마려. 아, 왜 이렇게 안 나온대? 저기요. 아, 저 진짜 똥 나올 것 같아요. 아, 저기요. 아, 말 좀 해봐요. 아이, 몰라요, 나. 다 분양이 있는데 왜 저스만 없는 거야? 집에서 저스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저스 우유를 짜 먹을 수 있겠지? 생각보다 너무 좋다. 밀크. 어? 방금 누가 내 머리 건든 것 같은데? 설마 귀신? 생글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완전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다 고고 교장 쌤이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박광주 쌤, 동키 쌤, 안녕하세요. 응? 밀크쌤도 결혼해요? 네? 그 머리에 면사포 뭐예요? 면사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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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미줄이잖아! 아! 거미줄! 아유!
눈물의 여왕 너무 재밌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드라마 이렇게 잘 만들어. 아이 뭐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But I know is wrong number. 응? 엥? 끊었네? 에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전화를 해?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어쩐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전화가 안 된다고 항의 전화가 빗발치더니 이래서였어요? 아이 자꾸 쓸데없는 걸로 전화를 하니까. What? 학부모 상담 전화가 쓸데없는 거라뇨? 아니 그리고 화장실 청소 관리, 쓰레기 관리, 학교 천장 거미줄 관리까지 고고기성쌤이 다 하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학교가 엉망죽창이라고요. 엉망진창. 아 헷갈리. 엉망진창이라고요. 그 나도 아는데 그 눈물의 왕 14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그 14화 진짜 거기서 긴장감이 아주 그냥 그거 봤어요? 고고교장쌤 해고해요. 에? You are fired! 아니 구구야 드라마 좀 봤다고 너무하네. 나도 안 해 그러면. 에휴 13만 보러 가야겠다. 아, 고고교장쌤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굿바이 나나나나 다시 나나나나. 여러분 지금부터 고고 교장쌤이 없는 동안에 임시 교장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교장쌤? 네. 고고 교장쌤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잠시 교장쌤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와 그럼 며칠간이라도 교장쌤이 돼보는 거잖아요. 완전 재밌겠다. 저는 교장쌤이 되면 급식 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릴 거예요. 저는 정수기에 물 대신 우유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교장쌤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게임을 통해서 선발해 보겠다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right now.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 right now. 자 교장쌤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타인의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기리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헬멧을 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뿅망치로 때리면 누가 때렸는지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오 완전 재밌겠다. 그럼 시작. 정답 여보. 땡 저예요. 아이 난 우리 여분 줄 알았네. 전 게임에 목숨 안 걸어요. 아 뭐예요? 빨리 때려요! 여보! 여보! 교장쌤은 밀크쌤 쏴! 이제 이 학교를 밀크 세상으로 만들어오는 거야! 아 목말라. 아싸! 학교 정수기에서 물 대신 우유가 나오니까 우유로 만든 걸로 바꿔야지. 그리고 애들한테 보고식 대청소도 시켜야겠다. 밀크쌤 교장쌤 댁은 뭐 힘든 일은 없으세요? 아이 힘들게 뭘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만. 맞아요. 정수기에도 물 아니고 우유 나오게끔 바꿔놨잖아요. 곧 있으면 급식왕학교 이름도 우유왕학교로 바꿀 기세라니까요. 그리고 교장쌤은 화분관리, 책관리, 학생관리까지 다 했었는데 아이 밀크쌤은 하셨어요? 와와 여러분들 밀크쌤이 앞으로 교장쌤이잖아요. 우리 예의를 갖춰서 말하도록 하자고. 밀크 교장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밀크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내가 교장쌤 돼서 배 아파서 심술 부리는 거구만. 근데 교장쌤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긴 하네. 근데 화분 관리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영양제를... 어? 이게 뭐지? 아! 아! 아!
숨겨놓은 당근이 있지. 밀크쌤, 교장쌤 되더니 춤도 추고 아주 신이 났구만, 신이 났어. 아, 이렇게 많은 책들을 고고기 쪘으면 어떻게 낀 거야? 아, 이게 뭔 소리야? 어? 진짜로 교장쌤이 되더니 아주 밀크쌤이 신이 났네. 오, 춤 잘 춘다. 아, 교장쌤은 훈화 말씀도 만들었어야지. 학교 다닐 때 제일 지루했던 게 교장쌤 훈화 말씀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게 되다니.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봐봐요. 교장쌤 공주쌤 왜요? 저봐요, 저기 좀 보라니까요. 아,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 저거 봐봐요. 밀크쌤이 교장쌤으로서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신나가지고 춤만 추고 있다니까요. 아이, 교장쌤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날 수 있죠. 앞으로 잘하실 거니까 믿고 기다려보자고요. 아, 힘들어. 교장쌤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어? 염승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네? 아, 맞다. 교장쌤은 학부모 상담도 했었지. 네, 얌생이 어머니. 네. 아, 얌생이 앞니가 계속 자라서 고민이시라고요? 아, 괜찮아요. 그것도 매력이죠. 네? 앞니 큰 남자 만날 수 있냐고요? 어, 미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만나요? 저 질이 너무 싫어해서 뉴트리아 같은 남자 만나면 막 소름이 끼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생글이 어머니. 아, 생글이가 계속 웃어서 기분이 나쁘시다고요? 어, 왜요? 계속 웃으면 좋은 거죠. 네? 장례식장에서도 웃는다고요? 데이지가 시험 한 문제 틀려서 속상하시다고요? 아,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네? 웃음이 나오냐고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요, 어머니. 네? 대포권 미사일 날리겠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교장쌤을 못 하시겠다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 좀 살려주세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작심 3일절이라니. 작심 3일. 아, 헷갈리. 작심 3일이라니. 네,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밀크쌤. 교장쌤 관련된 일은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렇게까지 신나한다고? 어쩔 수 없지 뭐. 아빠. 아이, 됐어. 안 한다니까. 네가 오늘 잘랐잖아. 뭐라고? 에이, 네가 아주 진심 어린 사과라니까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가서 뭐 다시 열심히 하나 이런 것도 없어. 아주 조금만 더 잘할 뿐이야. 알았어? 끊어 그러면. 어휴, 다행이다. 졸졸 붙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야. 다시 학교로 고고! 다시 이제 교장이다! 오, 역시 반도 예뻐! 거울아 거울아, 너 누구야? 그리 그리 구글링이야! 이차! 어이? 어? 뭐야? 동키쌤을 한시라도 못 보면 불안한가 봐요. 불안은 모르겠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밥이요? 방금 저희랑 드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가가 먹은 거고 이제는 지가 밥을 먹어야죠. 아, 왜 이렇게 안 오는겨? 와, 박공주쌤은 임신을 하셨더니 밥을 두 배로 드시네요. 대단해. 벌레 발떡 뛰어오시냐고. 벌레 발떡. 아, 헷갈리. 벌레 발떡 뛰어오시냐고. 아니, 도끼쌤! 강 떨어질 뻔했잖아요! 아, 언니, 언니! 도끼쌤이 나 넘어뜨려가지고 나 완전 넘어지고 그랬어! 야, 글랭아!
너 화내니까 엄청 예쁘다. 뭐야? 그쵸? 제가 원래 조금 까칠한 매력이 있긴 있어요. 오, 야, 까칠한 매력 좋은데? 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자, 까칠한 매력 갑니다. 하나, 둘, 셋, 짝! 와! 오, 예쁘다. 오, 이거 보세요. 네네네네. 짜잔! 아, 진짜! 재밌으면됐지. 배부르다. 룸주쌤,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밥을 한 그릇 더 먹어버렸다고. 도대체 맛의 비결이 뭐예요? 라면 스푼이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저 동키쌤,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어! 밀크쌤 똥 싸러 가게요! 밀크쌤 똥 싸러 간다! 누가 똥 싼다 그래요? 저 똥 같은 거 있어요? 밀크쌤은 똥쟁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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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쌤 똥쟁이! 어! 밀크쌤 양말에 빵꾸 났어요! 아유, 더우신가 봐요! 노출이 너무 심하시네! 아, 못 찾겠다! 아이씨! 아, 똥쟁이 똥 싸러 간다! 아, 똥쟁이! 밀크쌤! 똥 좀 쌀 수 있지 왜 그러세요 진짜! 어, 그럼 너도 똥 싸는 똥쟁이였어? 아, 저는 똥 끊었어요! 아, 진짜 동키쌤 왜 저래 진짜!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동키쌤이 분식왕 학원도 없앴었지? 진짜 재수가 쭉쭉 올라요! 그치? 앞으로도 내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아, 자극적인 영상 올리는 애가 우리 학원 학생으로 밝혀져서 아, 학원 없어지게 생겼잖아! 아, 내 학원 없어지면 갈 데 없는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이씨, 동기생 때문에 내 6개월째 학원비도 다 날라가고!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복수해주겠어! 동키쌤, 사람 똥 싸는 거 가지고 놀리질 않나? 양말에 구멍 나가지고 놀리질 않나? 내가 진짜 복수할 거야! 밀크쌤! 밀크쌤도 동키쌤한테 복수하실 거예요? 너도? 저도요! 그렇다면 밀크! 그리! 밀리냐나? 동키쌤, 뭐예요? 아니, 볼 몰라! 거울 보잖아! 아, 저기 동키쌤! 제가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김지원 성대모사 보여드릴까요? 오! 진짜요? 오, 대박! 해봐요! 잘 봐요.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진짜 주먹으로 맞고 진짜 눈물의 여왕 한번 돼볼래요? 안 닦아 말고요, 미에! 나와요! 나 깎아서 먹으러 가게. 거울 보면서 가야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차은우 내 얼굴 똑같아요. 덕기쌤!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뭐라고요? 세상에, 지금 동네방네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네. 네? 누구쌤은 멍청이! 진짜 장난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뭐야? 먹긴 먹겠어요. 동키쌤, 오늘 학교 전부 다 청소하고 가세요. 알겠죠? 어, 아니, 저, 구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아이, 구쌤! 아, 왜 등에 그런 게 붙어 있었지? 어? 아, 시축공이 어딨지? 먼저 안대부터 쓰시고. 안대. 다음에 죽도 받으세요. 죽도. 자, 축구공을 맞추시면 돼요. 축구공이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여기. 가. 아, 끌려! 아,
왔어요. 우와, 야, 블링아, 너 진짜 천사구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동키쌤. 아이, 고마워, 블링아. 잘 먹을게. 블링아, 네가 끓여준 거여서 그런지 진짜 맛이 확 다른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보세요. 짜잔. 밀크쌤, 녹화 버튼 눌렀어요? 아, 눌렀어. 오케이, 그럼 이제 물을 한번 퍼볼게요. 이제 이 물을 이렇게 컵라면에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모든 게 둘의 계략이었구먼. 아니, 박공수 그게 아니라, 아니, 동키쌤이 먼저 막 안 속아있어. 밀크쌤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이랑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요. 알죠? 저 자기장 공격이 있다는 거. 아쉽게도 지붕에는 쇠로 된 게 없는데요.